총선을 앞둔 대한민국을 위한 기도 30번째 한국 교회가 다시 생명의 빛을 비추게 하소서. 한국 교회가 다시 생명의 빛을 비추게 하소서. 주여,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값으로 사신 교회가 부패하여 골마 터져 가는데도 못본채 자기 일이 더 급해서 그 심각성을 외면한 채 살아왔습니다. 그동안 교회와 성도들이 기도를 쉬었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치에 물들어서 세상 가치를 좇아서 자녀들도 세상에서 인정받기를 원하고 자녀들도 그렇게 가르쳐서 누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누가 사탄의 자녀인지 알수 없을 정도로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되어 살지 못했습니다. 교회에도 세속적인 가치가 들어와서 예수님의 가르침보다 세상 방법으로 인정받으려고 하였고 세상 방법으로 교회를 세워나갔습니다. 우리가 주 앞에서 죄를 범하였던 모든 죄의 심령을 짓고 진실로 주 앞에 엎드려 회개합니다. 강단의 말씀과 교회 안에 철학과 심리학과 도덕적 가르침이 들어와 영적인 생명의 말씀이 아니라 혼과 육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지식적 연설이 넘쳐나고 있었음을 회개합니다. 한국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돈의 누님으로 경건을 팔아 장사하는 목회자들, 자유주의 신학으로 가짜 복음을 가르치는 신학교와 교수들이 만연함을 회개합니다. 성령님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고 인본주의 신학을 믿고 따르던 것을 회개합니다. 복음의 진수인 십자가 없는 기복신앙을 가르쳤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서 부흥시켜 주시고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구해 주시고 경제 부흥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망각하며 살았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심장이 멈춰서 죽어가는 한국교회를 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이 심폐소생술을 펼치시고 십자가의 피를 다시금 교회에 수혈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없다고 가르치면서 하나님과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은 목회자들과 교인들이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모두가 젖먹이에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평신도에서 담임 목사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무엇을 잘못하였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저질렀던 모든 죄악을 쏟아내고 모두 하나가 되어 교회에 나와서 통회 자복하며 회개의 눈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뜨거운 회개의 눈물이 교회의 생명을 회복시키고 교회가 다시 소생하게 하소서. 지금은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요. 단말마적인 외침으로 회개할 때임을 깨닫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뜨거운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사 모두가 뜨겁게 교회를 위하여 부르짖어 회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 약속의 말씀이 대한민국 교회에 응하게 도와주시며 열심히 주님을 찾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다시 대한민국 교회에 얼굴을 들게 하시고 대한민국 교회를 일으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생명이 소생되게 하시고, 교회가 다시 생명의 빛을 비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